맘마미아 안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맘마미아는 박자가 많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건 다음 동작인데요. 바운스 4 가시고 싱글 그리고 업 웨이브 2 그다음 싱글 이렇게 박자가 나뉘어져요.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가고요. 한번 봐볼게요. 아시겠죠? 다음 동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됩니다. 봐볼게요. 방금 제 리딩 보셨나요? 이렇게 1, 3 바운스 하면서 박수를 한번 치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는 박수를 두 번 치셔야 돼요.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그리고 바운스 들어가시고 바로 안무 들어갈게요. 우선 오른쪽 안무이고요. 오른쪽이랑 왼쪽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오른쪽 안무는 원래 맘마미아 너는 아름다워예요. 아름다워에서 머리를 쓱 쓸어주시는 부분이 다르고요. 왼쪽 안무는 원래 맘마미아 그게 바로 너야 부분이 다르다는 점 다 봅시다. 연속으로 봐볼게요. 오른쪽 왼쪽 합쳐서 보겠습니다. 동작이 좀 많아 보이죠? 알면 쉽습니다. 잘 봐봐요. 느리게 가볼게요. 자, 원, 투. 그 손으로 바로 돌리면서 잡고 어깨 돌리고 바운스 하시면서 박수 두 번 치시면 됩니다. 연속 두 번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1돌 바운스 하시면서 2절, 3절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3절 들어가고요. 맘마미아는 안무가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볼수록 쉬울 거예요. 그럼 3절 하이라이트 가보겠습니다. 고! 맘마미아 안무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안무는 연결 동작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들으셨을 때는 아 되게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동작이 반복으로 계속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금방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연결 동작이 몸에 익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하신다요. 맞죠? 그리고 풀 버전에서 뒤에 배경을 이 노래의 가수인 SF9과 영화 맘마미아를 같이 넣었는데요. 저만의 스토리를 구상해서 넣습니다. 만일 그 스토리를 이해하시고 맞추신다면 제가
커피 쏠게요.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뿅.